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뉴질랜드 유심카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심카드는 여행 중에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카드입니다. 단점으로는 한국의 전화와 나 문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업무를 보시려면 해외 로밍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아들이 그린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화려한 색감과 공부하는 아이의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아들이 진지한 자세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유심은 공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내려오자마자 공항에서 유심을 먼저 샀습니다. 스파크 가게가 보이시지요? 뉴질랜드에서는 한국처럼 핸드폰 가게를 쉽게 찾을 수가 없어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유심을 사야 되는데 슈퍼나 카운트다운이나 쇼핑센터에서도 팝니다. 한국처럼 핸드폰 가게만 생각했다가는 좀 어렵습니다. 스파크 프리 와이파이 존이 있지요. 유심카드가 없을 경우에는 굉장히 와이파이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처럼 아무 곳이나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 와이파이 존을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슈퍼가 보이시죠? 저널 스토어라고 합니다. 이런 곳에서도 유심을 살 수 있습니다. 길 가다가 볼 수 있는 흔한 슈퍼입니다. 슈퍼라고 다 파는 게 아니라 그라버심이라고 심카드를 산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 가게에서 사시면 됩니다. 그라버심이 보이시지요? 이것에서 유심을 사시면 됩니다. 큰 쇼핑센터 옆에도 심을 파는 코너가 보입니다. 큰 쇼핑센터가 보이시지요? 이곳에서 심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에서는 혼자 유심을 끼워야 할 때가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뉴질랜드의 유심은 스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027이지요. 저도 스파크를 사용합니다. 스파크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폰은 보다폰입니다. 021이지요. 저렴한 알뜰폰은 2디그리가 있습니다. 앞에가 022로 시작됩니다. 각 사이트에서 운영되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비교해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요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국어로 번역해서 회사들에 하고 했습니다. 저는 스파크를 이용해서 앞에 번호가 027입니다. 심카드에 대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유심을 잘 하시고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